아 이거 양쪽도 그냥 아예 못 막아줘 버리네 이제. 와 뮤트 너프를 세게 먹었네. 자 너프 아닌 너프를 먹어버렸네. 이런 경우에 제머를 하나만 지금 가운데 설치되어 있으면 이게 양쪽 끝은 아예 보호를 못 해주기 때문에. 지금 제모 위치 수정 안 하셨죠? 네 아직 안 했습니다. 아 레페를 탄 상태로 조금만 높이 설치를 해도 제모 범위를 안 받네. 이게 밑에서는 제모 범위를 받는데 아 밑에서도 안 받네. 여기서는 붙는데 일단 붙이고 나면 안 붙네. 그래서 제모가 가운데 있더라도 완전 딱 붙여놨는데도 벽이 이렇게 열립니다. 자 이것처럼 반대편도 마찬가지인데요. 반대편으로 가시죠. 가운데 붙여놨고요. 제모 작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지직거리는 이펙트가 있어야 하는데 방금처럼 맨 끝에 붙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제머의 영향을 받지 않고 벽을 열 수가 있게 됩니다. 제머를 양쪽으로 설치해 주시겠어요? 양쪽 끝에 하면 가운데가 비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, 제가. 지금처럼 양쪽 끝에 설치가 된 경우입니다. 레페를 타서 위에 붙이게 되면 제머 두 개를 모두 무시하고 벽을 열 수 있게 됩니다. 우와. 그리고 이게 서마이트는 보시면 밑에가 조금밖에 안 남아요. 그래서 그냥 뛰어 넘어져요. 그냥 뛰어 들어가져요. 넘지 않고 볼트가 안 떠도 그냥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손해볼 게 없어요. 그냥 밑에다가 이렇게 열든 이렇게 열든 똑같이 달려서 빠르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모 두 개는 완전히 지금 무용지물인 상태입니다. 이게 일단 제모를 가운데다가 붙였어요. 아, 공사장. 네, 안 닿아요. 아예 범위가 안 닿아. 이렇게 그냥 열리게 됩니다. 아까처럼 뛰어서 넘어가시죠. 이 제머가 사실상 지금은 뭐 벽을 제대로 막아낼 수가 없는 상황이야.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설치를 하면 이 범위가 아예 안 다. 네, 터뜨리시면 그냥 작동을 하죠. 그냥 들어가서 타고 위층 견제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. 자 다른 맵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. 이거 열린다. 그냥 열린다 이거. 제머가 있는데도 그냥 열려. 그냥 열려. 싫어하냐? 어, 맞아 이거? 이게 원구형이라서 원구형이라 딱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먹고 여기까지 먹고 여기서부터 안 먹는 거야. 싫어하냐 정말로? 아 이거 맞나 진짜. 가운데다가 한번 붙여볼게요. 가운데는 일단 제모가 먹네. 이건 먹네요. 이게 둥글게 둥글게니까 좀 더 위에다 붙이면. 근데 좀 더 위에다 붙이면은 위에 칸이 작동을 해요. 그냥 보이네 안쪽이. 안쪽이 보이네. 양쪽에 설치를 해도 견제가 가능한 상황이야. 들어가지는 못해도 여기서 위에 하나 더 연결되면 들어가려나? 아 아슬아슬하게 안 들어가지. 내가 조금 더 만약에 아래로 붙였으면 들어가줄 수도 있을 것 같네. 보이죠? 저희. 네 그냥 보여요. 아 이제 나무조각 때문에 좀 아까 가르통 가려줬는데 보여요. 와 이거 뮤트 너프 음식에 먹었구나. 먹는데 지금 다 썼겠다. 여기 하나만 작동을 하네 일단. 그니까 딱 이 라인이니까 두 개만 써서 아마 여기에도 열릴 거고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해서 각만 열어내도 여기는 각만 열어내면 되는 데니까 어차피 딱 이렇게 쓰는 게 마지노선인 것 같아. 네 딱 딱 이 선대로 딱 이렇게 딱 둥글게 깔리네. 점수가 이거 심지어 양쪽으로 깔면 여기 가운데가 비어가지고 어차피 가운데 열려. 이건 양쪽으로 진짜 작정어 받고 싶다 그럼 세 개 설치해야 됩니다. 세 개 설치해야 돼. 아니 이거 맞나. 안쪽에서 세 개를 설치해야 이 가운데까지 일자로 이렇게 막히면서 이게 시야적으로 보이지 않는 각을 만들 수가 있어. 가운데 한번 깨보고